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만나볼 캐릭은 나이트로드가 되겠습니다. 아행매의 귀걸이, 매해 귀, 매해 얼굴 장식, 눈 장식 매액 15%군요. 광부의 길을 가겠다. 펜턴트는 뭐야? 펜턴트가 따로 없나 보구나. 뭐죠? 카운트도 없네. 네네,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부할 거라 아르카나 포스 댐펑 매일 끼고 원킬 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데미지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매크로도 안 쓰냐? 이거 잠깐만, 레일른가 봐. 아 레일른 말고 이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대강 아니 섀도우 앱을 안 쓰네. 몇 뜨는 거야 데미지? 데미지 좀. 기본 데미지가 없잖아. 8000대 나오는 건가? 일단은 마크 읽어봐. 몇이에요? 8000, 6000인 것 같은데. 그럼 몇이야? 16. 2억, 2억 한 7천 되겠네. 8천, 8천, 6천, 6천. 1억 2천에 1억 6천. 2억 8천 나오네. 포스 올라가면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 랩차 올라가고. 아, 링크가 없네. 포스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에라이티. 포스 올라가면 가능성 보이는데? 포스 올라가면은 주스트 올라가잖아. 링크 옮기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유니온 럭 공격력. 이것도 설정도 잘못해놨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포스 올리고 이걸 링크 옮겨봐도 돼요? 링크 옮겨도 됩니까? 몇 나와요? 제 느낌상 포스 올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벼볼만 할 것 같아. 템 아마 조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제일 간단한 거 많잖아요. 보조 무기를 공포로 바꾼다든지. 포스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반지도 한짝 껴주고. 6000 정도의 포스방에 링크 바꿔면 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모질란다 싶으면은
움직이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안 띄워져 있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포스 올리고 태강 유니온 키우면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네요. 역시 포스 덴뽕만한 게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